홍대리와의 하룻밤입니다. 네. 제목이 그렇죠? 네. 예. 네.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작은 인쇄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가을에 지인의 부탁으로 신입사원 한 명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 신입사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알바를 전전하던 20대 초반의 홍대리. 홍대리는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풋풋한 친구였는데 뭐 회사라고 해봤자 저와 격리 사무 업무를 보는 여직원뿐이라 신입사원은 첫 출근부터 대리 직함을 달게 됐습니다. 야, 홍대리 앞으로 잘 부탁해요. 있는 동안 잘해보자고. 예, 사장님. 이 한 몸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딱이다, 오늘. 예. 홍대리가 출근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희 두 사람은 지방에 있는 거래처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거래처에서 힘든 업무를 보고 회식자리에서 술을 한잔하게 되면서 그날은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요. 모텔 입구에서 홍대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 사장님. 잠깐만요. 아,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 여기서 인증샷 한번 찍어요. 뭐? 뭐 그 새삼스럽게 인증샷은 무슨 인증샷? 얼른 들어가서 씻고 씹시다. 에이 사장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랑 단둘이 모텔에서 하룻밤 묵게 됐는데 이렇게 특별한 날 인증샷 필수죠. 자자 얼른 여기 보세요. 에이 이거 참. 아유. 아, 저 따라해 보세요. 불안해. 에이. 불안해. 김치 치즈 스마일 워리 워리 세브리깡. 워리 뭐요? 에이 그냥 찍기나 하지. 아, 에이, 안 돼요. 자 웃으면서 워리 워리 세브리깡. 참나 쑥스럽게 워리워리 세브리깡. 아, 이거 재밌다. 객실 안으로 들어가서도 홍대리는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들어간 홍대리를 뒤로 한 채 믹스 커피 한 잔을 타 마시고 있던 그때. 오, 이 시간에 누구지? 어? 홍대리잖아. 사장님. 대박. 아니 무슨 일입니까? 사장님, 헬프미, 도와줘요. 사장님 나 완전 멘붕. 사장님, 나 큰일 보는 중인데 화장실에 휴지 없음. 사장님, 김이 휴지 좀 주세요. 사장님 허리요. 빨리. 휴대폰은 쉬지 않고 울려댔습니다. 나 온천 기가 차서. 아이고 참. 장가만 일찍 갔어도 아들뻘 될 나이 홍대리가 어쩐지 귀엽게도 느껴지더군요. 저는 얼른 휴지를 찾아 화장실 문틈으로 넣어줬습니다. 휴지를 건네받은 홍대리는 안에서 또 계속 메시지를 보내오더군요. 사장님, 땡큐 베리 감사. 사장님, 어우 스멜 대박. 아, 냄새 대박. 쏘리. 한참 홍대리는 화장실에서 나왔고 저는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요. 홍대리 피곤하지? 얼른 자둡시다. 아니, 사장님 먼저 주무세요. 저는 아직 잘 시간이 아니라서. 젊은 친구에게 밤 11시는 좀 이른 시간인가 싶어 저는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어, 뭐야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정말 자꾸 이러면 미워할 거야. 지금 어딘데? 싫어 미워하지 마. 나 지금 어디게? 홍대리는 휴대폰을 들고 여기저길 비추더니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와서 휴대폰을 들이댔습니다. 이거 누구게? 어, 뭐야 누구야? 아빠임? 땡! 이분은 바로 우리 사장님. 짜잔! 저는 휴대폰 화면에 보이는 젊은 아가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홍대리 지금 뭐 하는 거요? 저는 얼른 휴대폰을 밀쳐냈지만 변죽 좋은 홍대리는 다시 제 옆에 살짝 찰싹 붙어서는 투샷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어때? 우리 사장님 멋지지? 우리 사장님 복근도 있다? 대박이지? 인사해 자기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남친 좀 잘 봐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기 사장님, 근데 우리 오빠 일 너무 많이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출장에 야근에 오빠 힘들게 하면 사실 미워할 거야. 미워. 예. 미안합니다.
얘네들 진짜 정신없구나. 홍대리는 여자친구, 홍대리 여자친구는 손바닥으로 막 뽀뽀까지 날렸습니다. 저는 계속되는 멋쩍은 상황에 얼른 이불을 뒤집었었고, 그 후에도 홍대리는 한참이나 여자친구와 나 부끄러운 영상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빠, 나 안 보고 싶어? 완전 대박 대박 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홍대리가 통화한 소리를 듣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시 후 또 화들짝 놀라 깨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대리는 꼬물꼬물면서 뭐 그렇게 쩝쩝대고 먹는지 제 귀에다 대고 계속 쩝쩝댔고 심지어 속옷바람으로 저를 꼭 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순대야 이리 와. 홍대리의 기스 뽀뽀까지 받은 저는 침대에서 자는 걸 포기하고 방 귀퉁이에 있는 작은 소파에 웅크린 채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홍대리, 아 젊은 사람이 무슨 잠버릇이 그렇게 고약해요. 코도 골고. 그리고 순대가 뭐 여자친구 애칭이에요? 순대요? 네. 순대는 우리 집 강아지인데요. 사장님이 순대 어떻게 아세요? 저는 밤새 홍대리 애완견 노릇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그 후로도 온갖 이모티콘을 날리며 대박 허를 외치던 홍대리는 3개월을 더 근무하다가 군입대를 했습니다. 좀 난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를 많이 도와줬던 직원이라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홍대리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아내한테 이런 문자를, 메시지를 자주 제가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 저녁 메뉴 뭐임? 콩나물국. 싫어. 난 돼지고기 숭숭 썰어놓은 얼큰한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 해줘 잉. 시가! 아 재밌다. 그래요. 세상에. 세대 간에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들을 공유하면, 뭐, 나름 재미도 있어요. 그죠? 네. 0165님 난리 났어. 윤 PD님 성우보다 더 잘하시네요. 목소리 참신. 그쵸. 우리 윤성원 PD는 원 컬러가 아니에요. 네. 다양한 컬러를 갖고 있어요. 5397 PD 연기 학원 다녔다에 10,000원 겁니다. 네. 와우. 네. 10,000원. 봉투로 10,000원 주시고. 네. 3421님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려운 것도 없고, 홍대리 세상 좋아져서 그렇죠. 참 다행이에요. 그치. 4936님. 두 분 옆에 총각은 니슈? 그거 참 마음에 드네. 부산 노처녀 당장 올라가리다. 네. 호호호. 오래된 여친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래된 있습니다. 여친입니다. 예. 권우상 씨. 저를 보러 오시죠. 예. 아까 사진 찍을 때 그 소리 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자, 두 분이 같이 해주세요. 자, 시작. 아버님. 김치 치즈 스마일 워리 세브리깡. 오, 재밌어. 네. 제목 나의 스승 전맨 선생님. 때는 바야흐로 25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우리에게 수학을 가르쳐주시던 이모 선생님께서는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리 언제나 말쑥한 정장에 넥타이까지 반듯하게 메고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더운 날, 얼마나 더웠는지 그날만큼은 넥타이를 매지 않고 수업에 들어오셨죠. 아, 더워. 야, 그 선풍기 바람 덥지 않냐? 야, 오죽하면 수학쌤이 넥타이를 다 풀고 오셨겠냐? 당시 교실에선 에어컨은 엄두도 못 냈고 고작 벽에 붙어있는 선풍기 두 대가 전부였는데요. 땀을 뻘뻘 흘리며 칠판 한가득 문제풀이를 하시던 선생님께서는 너무 더우셨던지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 푸시더군요. 근데 와이셔츠 칼라 사이로 커다랗고 파란 강낭콩만한 점이 보였습니다. 야야, 선생님 목 봐봐. 엄청난 점 같은 거 있는데? 그러네. 아, 저 점을 가리고 다니시느라 피부가 햇볕을 못 봐서 속살이 저렇게 하얘신가 봐. 그래서 더 잘 보이지 않냐? 야, 난 처음에 파리가 붙어있는 줄 알았어. 교실은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 맨 뒤에 앉아있던 말썽꾸러기 녀석이 낮게 읊조렸죠. 전맨.
당시 이덕화 씨가 나오던 모소고 광고를 흉내낸 거였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모의 여성이 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 덕화 형님이 무언가 엄청 아쉬운 듯 문을 손으로 치면서 한마디를 했었던 바로 그 광고 말입니다. 점맨 점맨 교실은 웃음바다가 됐고 그 후 아이들 사이에서는 전맨이라는 별명이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했는데 선생님께서도 그 소문을 들으셨는지 그 후로는 아무리 더워도 절대로 넥타이를 풀고 오는 날이 없으셨죠. 그리고 어느 가을날 여느 때처럼 말쑥한 차림의 선생님께서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교과서 71페이지를 펴고 어디 보자. 오늘은 누가 교과서를 읽어볼까? 그래 오늘 며칠이지? 선생님께서는 출석부를 보시더니 무심코 7번의 이름을 외치셨죠. 7번 일어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부분 읽어봐라. 7번 이점철. 순간 교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게다가 장난기 넘치던 친구 점철이는 씩씩하게 일어나 천연덕스럽게 말했죠. 선생님 정말 제가 읽어도 될까요? 급기야 선생님께서도 소리내어 웃기 시작하셨고 잠시 후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니네들 점이라는 글자만 나와도 정신없이 웃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교실에서 그 글자는 금지한다. 알았나? 7번 이점철.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땡철이다. 그런데 마침 복도를 순찰 중이시던 교장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웃음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자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오신 거였죠. 아, 이 선생 무슨 일이요? 응? 아, 네. 그게요. 별일 아닙니다요. 우리의 전맨 선생님은 자초지정을 설명할 수도 없어 쩔쩔매고 계셨는데 그러자 교장 선생님께서는 마침 일어서 있던 점철이에게 물으셨죠. 학생은 뭐 한다고 일어서 있는 건가? 이름이 뭔가? 아, 제 이름이요? 이땡철입니다. 아이들이 아까보다 더 빵 터지다 결국 반장이 일어나 교장 선생님께 상황 설명을 해드렸고 교장 선생님은 교실을 나가시며 그러셨죠. 전맨 선생, 그럼 수업 계속 거게. 그리고 얼마 후 장학사님이 방문하는 날이었죠. 장학사님이 오는 날이면 학교는 며칠 전부터 대청소는 물론이고 학교 전체가 환경 미화 작업으로 난리를 치는데 학교 전체가 긴장감 넘치는 수업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반은 그날 전맨 선생님의 수업이 진행이 됐죠. 아, 오늘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왜 180도인지 대해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교실 뒷문이 스르르 열리며 장학사님으로 추정되는 몇 분과 교장 선생님께서 들어오셨고 전맨 선생님께서 순간 먼쥐탓이더니 이내 수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교과서 121페이지 누가 읽어볼까? 잠시 후 반장이 일어나 교과서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 중 점 A에서 점 B로 선분을 굽고 나머지 점 C에서 그 선분에 평행선을 그어 그렇습니다. 그날 수업 교과서는 온통 점이라는 글자로 얼룩져 있었던 거죠. 너무 많은 점이라는 글자에 반 아이들은 억지로 웃음을 참느라 안간힘을 써야 했고 처음엔 태연하게 읽던 반장도 멈칫멈칫 더듬거렸는데요. 급기야 한 녀석의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 녀석이 터지자 이내 웃음을 참았던 친구들이 모두 터져 순식간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전맨 선생님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으며 교장 선생님의 얼굴도 잿빛이 되어갔고 영문을 모르던 장학사님은 어리둥절해하며 두리번거리셨죠. 하지만 우리의 전맨 선생님은 얼른 상황을 수습해 나가셨습니다.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면 점 대신에 포인트라고 바꿔서 읽어보자. 자, 반장 다시 읽어보자. 삼각형의 세 꼭지 포인트 중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선분을 긋고 포인트 C에서 그 선에 평행선을 그으면? 그게요. 저한테 큰 점이 있어서요. 자, 계속 읽어보자. 네, 지금은 60대 초반에 노교사가 돼 있을 전맨 선생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어렸을 때 선생님 점이 뭐가 웃기다고 점만 보고도 웃었잖아요. 그죠? 예, 강문환 씨는 또 이때 또 딱 전맨 선생님이 점 빼고 오면 엄맨. 아유 참. 0103 안녕하세요. 저도 땡석입니다. 안점석. 안 땡석 씨. 네. 나주댁 할머니와 황금장. 아,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 35년 전 일이네요. 당시 어머니와 아버지는 중매로 만나 초스피드로 결혼을 하셨는데 1년이 다 되러 아기 소식이 없자 집안 어른들은 걱정이 많으셨답니다. 근데요, 저희 부모님이 아기가 늦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었으니 당시 저희 집에는 시할머니의 시집 안 간 시누이의 군대에서 막 제대한 시동생까지 대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고 그렇다 보니 어머니 아버지는 첫날 밤도 치르기가 어려우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버지는 친구분께 황금장이라는 여관에 대해 들으시게 되었답니다. 읍내에 그 황금장이라고 여관이 하나 생겼는데 아 공사할 적에 보니까 침대도 있고 겁나게 좋더만 이? 방 안에 넓디넓은 목간통도 하나씩 있고 뜨신물도 아주 그냥 콸콸 나온디야.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뭔가 기막힌 생각이 떠오르셨고 다음 장이 서는 날 아버지는 거사에 꿈을 안고 읍내 나들이를 나가셨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경운기를 타고 읍내로 향하던 중 마을 어귀에서 문제의 나주댁 할머니를 만나셨다는 거죠. 아이고 이게 누구야. 조수박내 장선아니요. 아이고 부부가 다정하게 어디 간단가. 예, 그 어르신, 아이, 오늘 장날이라 읍내에 좀 나가는데요. 장에 간다고? 아이고, 아주 잘 되었어. 나도 지금 시방 장에 나물 팔러 가는 길인데. 아이, 저기 가는 김에, 예? 나도 좀 태워주면 쓰겠네? 예, 다시요. 예. 그렇게 나주댁 할머니까지 경운기에 태우고 읍내에 도착한 아버지는 시장 입구에 경운기를 세워두고 나주댁 할머니께 이래셨답니다. 어르신, 저희들은 그 시장에 볼 일이 많아서 먼저 갈 텐께 많이 파셔요. 이제 그런지 자네는 일 마치고 언제 집으로 간단가? 이? 이따 저기 가는 김에 나도 좀 데워다 좀 죽겠는디. 나주댁 할머니의 말씀에 아버지는 크게 당황하셨답니다. 왜냐, 오늘 아버지께서 읍에 오신 목적이니만큼 시간을 기약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예? 아이고, 그곳이 말이여라. 저희가 오늘 장에서 살 것도 많고, 볼 일이, 속산이 그냥 많아요. 그래서, 늦겄는데요. 어르신 그냥 먼저 들어가셔요. 아유, 아니요. 저기, 나가 오늘, 아이고, 나무를 아주 겁나게 많이 가지고 나와갖고, 이놈들을 다 팔면, 다 한시로 걸리겠구먼. 예. 그리고 저기, 장사 끝마치고, 나도 시장 구경도 좀 오고, 괴기도 사고, 해양께, 오래 걸려. 집에 갈 때 나한테 좀 태우다 줘. 나가 저기 어떻게 끝나면 내 경운기 앞에서 기다릴게요. 예? 끝내 경운기를 얻어 타고 함께 마을로 가시겠다는 나 오래 걸려 가시겠다는 나주 할머니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급해지기 시작하셨답니다. 어메, 나주댁 할머니를 괜히 태워버렸네. 저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쩐단가. 마음 급해서 이거 될 일도 안 되겠어 이거. 예? 시방 빨리 장 보고 황금장까지 후딱 그냥 들렸다가 와버려야지. 어메, 이거 마음 급한 거 이거. 그러면서 아버지는 서둘러 어머니와 함께 시장 이곳 저곳을 다니며 볼일 보셨고 아버지는 황금장에 들어갈 타이밍을 보며 애꿎은 물건을 사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아버지를 불렀답니다. 아이고 어쩌고 볼일들은 다 봤던가? 그 목소리는 바로 나주댁 할머니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아이고 어르신, 저 안정 멀었단께요. 시방 거시기도 저 사야 하고 아무튼 아무튼간에 살 것도 많고 정작 할 일도 못했시오. 그러니까 벌써 나물 다 파신겨? 아이고 아니요, 저 오늘은 사람이 많이 안 댕겨서 나도 나물 다 팔라면 다 저녁 때야 되어갔어. 나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구경들 하고 볼일 아주 충분히 봐보러. 나주댁 할머니를 만나 더욱 마음이 급해지신 아버지는 어머니를 데리고 부랴부랴 그날의 거사 장소인 황금장으로 빠른 걸음으로 향하셨답니다. 그렇게 겨우 황금장 여관 앞에 도착하셨지만 대낮에 여관을 들어가기가 민망했던 아버지는
자꾸만 황금장 주위에서 빙빙 돌기만 하셨고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을 모르고 계셨던 어머니는 자꾸만 아버지를 재촉하셨답니다. 아니 오늘 장에는 뭐 들어왔던가요? 아니 이렇게 특별히 살 것도 없는데 아니 시장을 몇 번씩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그래요? 아휴 시방 나가 겁나게 중요한 일이 있는디 말이여. 뭔디? 아니 날도 안쪽 밝고 길거리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거 환장하겠어 지금. 아니 그렇게 아니 겁나게 중요한 물일이 뭐간디? 어찌 고개도 못 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봤을까? 아니 이렇게 간첩마냥 주인을 두리번거린대요. 난 아니 무슨 나몰래 죄지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한테 그날의 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던 그때 또다시 낯익은 목소리가 아버지를 붙잡았으니. 아이고 그나저나 저기 봐. 아이고 그만 볼 일이 있다더만. 아이고 아까부터 이어서 뭐 수락한 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러고 있어요. 누구 기다린단가? 바로 에? 나주댁 할머니셨던 거죠. 어메 어르신 여기는 또 웬일이단가요? 아니 웬일은 뭐시고 뭐 웬일이. 아니 나가 좌판 팬데가 여기요 몰랐어? 아니 아까부터 자네가 아니 바지에 못 산 사람 맨 길 왔다 갔다 오길래 아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참을 지켜봤단께. 아니 여기서 무슨 분리를 보기로 했단가? 왜 여기만 있어? 아버지는 거사 장소인 황금장 바로 건너편 길가에서 좌판을 펴고 앉아 해필. 장사를 하시고 있는 나주댁 할머니를 보고 땅이 솟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좌절을 하셨답니다. 오메 미쳐 긁었네. 하고 많은 자리 중에 왜 황금장 앞에서 장사를 하신단가? 이걸 어쩔 거야 이거를 지금 이거를. 그리고 아버지는 그리고 아버지는 일단 머뭇거리시다가는 이내 나주댁 할머니에게 이러셨답니다. 지가 아직 볼일을 시작도 못했어라. 거식이 뭐냐 그 시방 배가 겁나게 고파서 마누라랑 밥 좀 먹으려고 식당 좀 찾고 있었단께요. 그 이 집이 맛있다고 하길래 여기를 찾느라고 온 시장을 이잡듯 뒤졌어요. 그러니까 아유 좀 그만 좀 어떻게 따라다니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버지는 안갑길에 황금장 바로 옆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가셨답니다. 아니 점심 먹고 나온 지가 금방인데 아니 무슨 밥을 또 먹는단가요? 아니 저기 봐요 중요한 볼일이 여기 오는 거였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하고. 언제 해? 아이 급한 게 얼른 먹기나요.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먹고 그 일어나잖게. 또 먹어요? 또 먹어. 아 이유가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비빔밥을 순식간에 다 비우셨고 황금장 건너편을 봤는데 다행히 나주댁 할머니가 안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황금장 문고리를 잡으려고 할 그때였죠. 아이고 어디 만나겠는데 먹었단가. 아이고 인자 나는 오늘 장사 금방 마치게 생겼는데 아이고 자네는 아직 볼 일이 멀었단가. 어메 그 환장하겠네. 아, 끝까지 손님이 없어서 나물이 그대로 한다면 다 지금 파신 거예요? 아, 그런 게 말이요. 아이고, 시장에 사람이 안 댕기더만. 어떤 아줌씨가 잔치세 쓴다고, 응? 우리 나물을 다 떨이로 탁 사가버렸단께? 응? 이제 이 콩 두어 봉다리만 팔아치면 오늘 장사 끝이요. 자네 저기 볼일 다 마쳤으면은 어떻게 나도 그냥 정리해갖고 들어갈거나? 에? 아이고, 뭐 남은 콩이야 다음 장 와서 팔아도 되는데 어떻게 자판 정리할까나? 어쩌? 아따 지가 아직 볼일 안 끝났단께요. 안적도? 안적 시작을 지금 못 왔어요. 그러지 말고 지들이 그 겁나게 늦을 것 같으니까 나물 다 파셨겠다 버스 댕길 때 빨리 들어가세요. 그래요? 안적 멀었어? 멀었어요. 뭔데 시작을 안 했어? 아이고 뭐 그럼 기다리는 김에 뭐 여기 남은 콩이나 팔면서 기다렸다 같이 가지 뭐. 응. 응 나도 시장 구경 오면서 시달릴란께 후딱 볼일 보고 와보러 좀 빨리 봐. 그런데 무슨 볼일을 보길래 일하고 뜸을 들였어. 얼렁얼렁 마무리해볼지. 끝내 혼자 먼저 들어가시지 않겠다는 할머니의 고집에 아버지는 마음만 급해지셨고 아버지는 결국 어머니께 거사에 대해 이실직고를 하셨답니다. 실은 말이요
엄니가 자꾸 손주를 기다리시는데 요강에 오줌 싸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집에서 애기가 생길래야 이게 뭐 어떻게 생기겠어? 그래서 여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엄니 아버지 손주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내가 일부러 왔는데 아니 웬걸 나주댁 어르신다며 이게 지금 어쩌고 황금장문을 이거 어떻게 들어가겠어? 아유 나 환장하겠어 지금. 이? 여보 결국 아버지의 거사에 대한 고백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마음이 되어 황금장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으셨답니다. 한마음이 되어 그러다가 황금장 뒷길에서 우연히 뒷문을 발견하셨고 두 분은 마음속으로 만세를 외치셨다지요. 만세! 만세! 뒷문이 있었구만. 그리하여 뒷문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이번엔 나주댁 할머니가 아닌 다른 목소리가 또 아버지를 붙잡더랍니다. 아이고 그것이 조서방네 큰아들아뇨. 사방이지. 어? 그분은 바로 동네 이장님이셨던 거죠. 어메 환장하겠네. 아이 근데 이장님 여기는 웬일이세요? 아, 나야 장날이요 우울이 좀 살아나왔는데 그러는 자네는 여기서 무엇하고 서 있는가? 거시기 볼일이 있어서 왔는데 아직 볼일을 못 봐서 시방 가려고 막 하는데 그것이 그게 굴을 파. 그래요? 그럼 시방 안 바쁘면 이 오리점 경운기까지만 들여다 주면 나가 아주 수월할 건데 좀 도와주지 않을란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장님을 거들어 짐들을 옮겨드렸다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불안했던 엄마는 아버지께 그러셨답니다. 그냥 집에 가장게요. 나가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누가 볼까 불안하고 이렇게 가슴이 쪼그라들어갖고 나 황금장에 못 들어가겠어라. 뭔 소리요? 지금 뒷문도 봐버렸는데 어째 그냥 간단가? 오늘 온 김에 그냥 후딱 따신 문에 못 간이라도 하고 오잔게. 이?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당기며 성큼성큼 황금장으로 향했고 그때 또다시 낯익은 목소리와 마주친 겁니다. 아이고 참 자네는 아직도 볼일을 안 끝냈단가? 아이고 어찌나 난 콩도 다 팔아불고 좌판이랑 다라이 자네 경운기에 미리 실어놓으러 가는디 어찌 오래 걸리겠어? 어르신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은 그냥 버스 타고 들어가셔야겠어라. 지가 이제서야 볼일을 보러 가니까 난 모르겠네. 저 그럼 가요. 저 나가 좀이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디 그러네. 이봐 여 이봐 이봐 여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그리 알아. 나 기다릴 거요.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시겠다는 나주댁 할머니를 뒤로 하고 아버지는 무작정 목적지를 향해 달리셨고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은 드디어 황금장으로 입성을 하셨답니다. 그 다음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제 태명이 황금동이었다는데 지금까지 저의 숨겨진 탄생 비화 였습니다. 아, 난 죽겠어. 이야. 여기 8806님이 맞아요. 예. 황금장 입지가 좋지 않아. 너무 오픈 데 있어. 그 황금장 얼마 먹고 문 닫았을 때로 하네요.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시골 쪽은 또 다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장날엔 다 모이시잖아요. 장날에 그럼 그럼 그럼. 여기 7829님은 어메 어메 어쩔. 애기 데리러 어린이집 왔는데 안상태씨 땜시 차에서 못 내리고 죽었어요. 어? 아, 안상태씨 팬이 점점 늘어나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안상태씨 여기 와가지고 당연하지 그거는. 네. 지금 헛헛하니까 지금 이 연기가 아주 레알로 나가는데. 역시 예. 힘쓰는 역은 아니시요. 그럼요. 일사공사님. 예. 아유 아버지 엄마도 참 순진하시다. 다 귀여우시네요. 난 나주댁 할머니 싫어. 이거 너무 근데 알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즐기면서. 아니야 모르고 그러시는 모르시는 거지. 그러니까요. 너무 쫓아다니시고. 그게 나 닮은 것 같아. 아니 후문까지 몰라 몰랐어. 이장님 또 후문으로 와. 아 오늘도 너무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